안녕하세요. 천하제 무술대회 에피소드 4편. 예. 네. 자, 오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에피소드 4편이 공개가 됐는데, 예. 어떻게 봤나요? 되게 멋있었습니다. 멋있고, 예. 긴장됩니다. 아, 긴장되네. 뭐, TK 파이터가 경기를 한 것도 아닌데, 예. 왜 긴장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이긴 분이, 예. 저랑 이제 또 경기를 치르니까, 아.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때 첫 경기였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쵸. 예, 첫 경기였고, 저는 이 경기를 미리 다 봤죠. 예. 예. TK 파이터는? 저는 1라운드만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을 풀어야 돼가지고, 네. 예, 그쵸. 몸을 풀었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를 끝까지 예. 보지 못했죠. 예, 맞습니다. 못했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예. 또 이렇게 영상으로 딱 띄워져서 보는 거하고 네.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그 4편 영상을 다 봤죠? 네, 맞습니다. 네. 어땠나요? 멋있었습니다. 계속 똑같이 멋있었습니까? 네, 멋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네. 바로 우리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해보죠. 네. 아, 또 이렇게 타이틀, 네. 인트로 타이틀은 봐도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뜨고, 천하제일 무술대회. 네. 북글씨체라서 네. 뭔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절권도 팀이 ITF 태권도 팀을 선택을 네.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오, 요 영상은 네. 저는 그 태권도원을 공중에서 촥 이렇게 잡았는데, 네. 아, 저는 이게 그 촬영팀에서 드론을 띄워서 네. 이게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드론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우리 촬영팀이 촬영한 건 아니고 아, 네, 태권도원 아, 영상을 아, 갖다 썼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아, 이 두 분 다 아, 이렇게 누가 우승할 거 아니야 본인들이 우승할 거 아니야 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무술가는 좀 이런 그 자신감이 있어야 네, 맞습니다. 네, 두 선수 다 되게 네.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로 아, 선수 대기실에서 이제 절권도 그 팀 준비하는 네. 게 딱 나타났는데 아 우리 이재성 네. 선수 아,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 그런 걸 그렇게 해줬죠. 네. 그리고 네. 딱 네. 이재성 관장님의 그 분석이 되게 나타났어요. 어쨌든 공격을 하려면 반드시 좀 다운됐다가 들어가는 네. 그 부분을 딱 체킹을 하고 또 이렇게 밑에 주고 바로 위에 네. 제가 평소에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항상 뭐 손 할 땐 손, 발 할 땐 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발의 배합 예. 네, 상하 배합 그리고 긴 거리와 짧은 거리의 배합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재성 사부님 바로 그 부분을 예. 선수한테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태권도 예, 지금 뭐 발이 짧다 예. 사실 태권도 그 발차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정말 들어치기죠. 그렇죠. 예, 들어치기 발차기 되게 두렵기도 하고 또 뒷차기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분석했던 게 우리 이제 그 뛰어서 치는 예. 슈퍼맨 터치 예. 예. 뭐 유연성이 되게 좋은 것 예. 같습니다. 유연성은 예.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예. 되게 그 유승희 사범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조용한 예. 카리스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해야 할까? 네, 그런 게 딱 느껴지죠. 네, 드디어 이제 선수들이 네, 입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TK 파이터 이렇게 입장할 때 네.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 입장할 때 네. 그냥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네, 최선을 다하자. 네. 뭐 그냥 머릿속이 클리어했군요.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냥 열심히 하자. 뭐 이 헤드기어 씌워줄 때도 그냥 열심히 하자. 네. 아, 좀 감동받았습니다. 약간 헤드기어 씌워주실 때 네. 뭉클했습니다. 뭐가요? 그냥 이렇게 딱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씌워주면 네. 아이고 자 그리고 바로 ITF 태권도 팀이 입장을 하는데 ITF 태권도 팀 우리 그 선수는 얼굴에 그렇게까지 긴장감이 네.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멘탈적으로 네. 좀 잘 극복을 하고 네. 그 긴장감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승희 사부님이 철저하게 딱 그 체킹을 해주시고 네.
인사를 하고 이제 경기장에 예. 딱 들어서죠. 이때가 제일 긴장입니다. 관전, 여기서 우리 대학원 또 다르게 관전 포인트를 여기서 짚어줬어요. 네. 네. 근데 원래 여기서 이제 그 절권도가 굉장히 직선적이고 빠른 거였는데 네. 의외로 여기서는 이제 그 절권도가 좀 곡선적이고 네. 아, 그 ITF가 직선적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게 왜 이럴까? 절권도가 굉장히 직선적이죠. 네, 직선적인 무술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가 시작하죠. 글러브 터치하고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네. 먼저 네. 거리를 지금 단합을 계속 재고 있죠. 네. 스텝이 굉장히 경쾌해요. 네, 빠르게 전지 스텝이 이 골탁 선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단 주면서 네. 상단을 노리는데 요거 조심해야 되죠. 네. 지금도 하단 주고 오! 들어치기! 이야 네, 근데 들어치기가 살짝 빗나가서 어깨 쪽으로 갔어요. 요거 주의해야 되죠, 요거. 오! 네. 지금 연습할 때, 그, ITF 태권도 연습할 때, 발차기 하고, 네. 이게 태권도에서는 상단 돌려차기라고 하잖아요. 상단 돌려차기 주고 접었다가 연이어서 들어가는 거. 근데 고경탁 선수가 영리하게 잘 붙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격이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위험한 순간이죠. 요렇게 연속 발차기 들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상단은 가드 위로 뚫고 살짝 들어갔어요. 근데도 가드에 걸쳐서 공익탁 선수가 바로 주먹으로 대처를 잘했고, 뒤차기. 지금 슈퍼맨 펀치 나왔죠. 근데 이게 슈퍼맨 펀치가 그 점프를 했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가면 주먹에 체중이 실리는 공격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때리면 사실 이게 그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 이게 그 타이밍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타이밍하고는 다른 그 템포이기 때문에 TK파이터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공격이. 그쵸. TK파이터는 어떤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저렇게 뛰어서 때리면은. 그쵸.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이어져서 가죠. 고경탁 선수가 굉장히 공격을 강하게 지어놓고 있어요. 이게 전타가 들어가고, 뒷손으로 카운터가. 이게 지금 ITF 경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달려들듯이 쫓아가면서 가는 펀치가 굉장히 빠르고 매서워요.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절권도 공격이 굉장히 이렇게 사이드킥이 이렇게 그 시그니처 킥이긴 하지만 그 제가 브루스리 영상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 지금 고경탁 선수가 쓰는 앞발로 페인트 주고 들어가서 이게 그 절권도 같은 경우는 앞손 앞발이 카운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두 개 다 카운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연습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랑 스파링 할 때도 제가 이 요거를 많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 공격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직선적으로 빠르게 앞손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대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못하겠다는 건가요? 또 이제 훈련한 만큼 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공격 깔끔했죠. 그 앞차기로 견제 주고 거리 벌려주고 태권도는 아무래도 발이 그 주무기 때문에 좀 거리를 계속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절권도는 계속 붙으려고 하고 이번에도 쫓아 들어갔는데 요거는 정타 들어갔죠. 그리고 계속 절권도 쪽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1라운드 때는 서로 거리를 재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라운드 봤을 때
그 역시 ITF 태권도랑 네. 저희가 붙게 된다면 네. 그 빠른 발차기, 네. 네. 뭐 들어찍기, 네. 그다음에 그 상단 돌려차기 후에 접었다가 네. 다시 들어오는 발차기, 그리고 뒤차기 네.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매서웠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그 좀 대처하기가 네.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했던 슈퍼맨 펀치가 네. 아니라 다를까 좀 여러 번 나와서 굉장히 날카롭게 네. 들어갔어요. 만약에 ITF 네. 1라운드만 봤을 때 네. ITF 태권도랑 붙는다 네. 네. 라고 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TK 파이터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거리를 주지 않고 아랫발로 좀 상대방의 다리에 좀 데미지를 입혀서 좀 움직임을 좀 둔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절권도처럼 네. 굉장히 거리를 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압박을 해야 되겠다. 네. 네. 요 생각도 네. 저는 같이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재성 관장님의 네. 네. 세컨넷에 네. 있었고 네. 고기탁 선수도 네. 계속 이제 공격을 좀 끌어내려고 네. 했다. 네. 아,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절권이 그 주먹을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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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을 끊어서 내 공격을 만든다는 그 철학이 담겨 있는데 네.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승희성 여기서 이제 그 좀 발을 내주고 네. 펀치로 네.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지금 지시를 내렸거든요. 아 이게 2라운드에서 지금 어떻게 네. 작용을 할지 아마도 지금 슈퍼맨 펀치가 잘 들어가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해서 2라운드가 네.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터치하고 네. 절권도 이제 시작부터 좀 이제 강하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네네네. 이거 잘 들어갔죠. 바로, 네, 스텝 좁히면서 훅, 예. 네. 훅이 지금 계속 정타로 들어가고 있죠. 예. 또 슈퍼맨 펀치. 근데 이번에 권기탁 선수가 읽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ITF 태권도 우리 그 승현 선수가 지금 발차기보다는 주먹으로, 세컨 지시대로 주먹으로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탠스가 굉장히 좀 좁아졌어요. 발차기 스탠스보다 좀 더 좁아진 상태로 지금 계속 급작스럽게 들어가죠. 이걸 좋다. 예. 이게 지금 유승희 관장님의 전략이 먹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계속 네. 발차기 자세를 좀. 예. 하단. 예. ITF 태권도가 하단 연습을 한다 그랬는데 네. 여기서 하단이 들어왔어요. 네. 또 슈퍼맨. 네, 근데 지금 같은 공격이 계속 들어가다 네. 보니까 지금 고영탁 선수가 그걸 파악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고영탁 선수가 슈퍼맨 펀치처럼 네. 빠르게 지금 압박해 들어갔어요. 네. 지금 하단 공격에 이은 주먹. 이번에도 네. 근데 지금 공탁 선수가 계속 압박을 해 들어가서 발차기 거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기차기도 막혔고 네, 거기에 이어서 바로 훅으로 네, 드라운 공격이 지금 잘 먹히고 있어요. 지금 압박 때문에 지금 태권도가 익숙한 그 거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네네 지금도 그렇죠. 기차기 네, 지금 거리가 안 맞아서 공격이 잘 안 유효타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주먹 정타 들어갔지만 바로 압박을 하죠. 슈퍼맨 펀치 계속 나왔는데 요거는 사이드로 잘 그 슬립으로 잘 베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헤드기어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지시켰다가 바로 이어지죠. 지금 승현 선수, ITF 태권도 선수가 조금 체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들어찍기가 사실 지금 다 빗맞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걸리니까 바로 그 훅으로 공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탁 선수의 압박 무섭네요. 계속 압박해서 들어가는데 요거 압박을 이렇게 들어오면 TK 파이터는 우리 극진하고 했을 때처럼 좀 사이드로 그게 끝났네요. 사이드로 도는 그 전략을 계속 좀 유지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이 경기로만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 이렇게 승이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보면 그 박승현 선수의 네. 슈퍼맨 펀치 또 그 정타가 집에 네. 들어왔고 그 우리 구경탁 선수도 굉장히 압박해서 아빠. 지금 발차기를 흘리고 들어가는 네. 주먹 공격들이 잘 정타 들어왔거든요. 네. 아, 참 이게 승패를 내리기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판진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압박했을 때 네. 유효타를 잘 쳐야 되는데 그게 뭐 아, 네, 제이슨이 사부님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승패 판정하기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 우리 또 박승현 선수 네. 와가지고 네. 음료수 건네주는 모습 굉장히 이게 아름답죠. 네. 승패를 떠나서 네. 같이 이렇게 수련을 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는 이런 마음. 네. 이게 사실 우리 그 경기 내내 이런 네. 분위기가 잘 그 이루어졌고요. 네. 또 아, 굉장히 좀 여기서 감동스러웠던 거는 아, 우리 그 유승희 사원님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제자를 네. 배려해 주시고 또 이제 제자가 좀 이렇게 경기 후에 네. 좀 이렇게 업되고 사실 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잘 안 나와서 네. 경기 내용에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그런 제자를 이렇게 보듬게 네. 좀 제자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좀 나는 잘했다. 네. 근데 아 이게 장비가 사실 이렇게 그 헤드기어를 쓰면 익숙하게 네.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막 글러브도 그렇고 헤드기어를 쓰는 것도 그렇고 사실 TK 파이터도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은 네. 잘 파악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TK 파이터 이런 건 좀 저도 선생님께 항상 그 따뜻함을 네. 느끼고 있어서 왜 저는 거짓말을 합니다. 뭔가 되게 아닙니다. 가식적인 가식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되게 좀 부러웠죠, 네. 솔직히. 아, 근데 부럽긴 했습니다. 근데 아, 됐어요, 거기까지 느끼고 아, 있는 아, 됐어. 나쁘고 착한 척 하려고 그래. 아, 네. 이건 네. 되게 아, 유승희 사범님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영상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울컥 네.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긴장이 되죠. 과연 이게 네. 네. 우리는 또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네. 좀 짧은 네. 시간이지만 네. 바로 이제 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전략적으로 짜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절권도 네. 절권도가 승리를 했네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효타가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절권도 쪽에서 유효타가 조금 네.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네. 계속 그 압박을 하는 모습에서 비슷하다면 네. 압박을 하는 데서 네. 아마도 이제 절권도 승을 주지 않았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박승현 선수도 굉장히 잘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박승현 선수가 촬영 기간 내내 네. 너무 맞습니다. 이 뭐랄까 즐겁게 네.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네. 네. 아 이제 그 이게 이제 첫 시합이었기 때문에 끝나고 저희는 안에서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 절권도가 이겼다는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네. 우리는 아 이제 다음 경기에서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절권도랑 하겠구나 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경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첫 게임을 너무나 강자, 네, 급진하고 시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었고, 네. 아 그랬죠. 네. 참 그 유승희 사범님의 이 인터뷰 부분은 굉장히 좀 와닿죠. 사실 이 청와대 무술대회 출전을 한다는 게 그 무술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TK 파이터가 태권을 대표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네, 저는. 그러면 제가 태권을 대표하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네. 네. 사실 이제 이런 좋은 취지의 무술이 있었고, 저희한테 섭외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 거죠. 예. 사실 우리가 대표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표인 것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출전했던 모든 사범들과 우리 선수들은 좀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아, 잘 괜히 나가서 이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게 내가 수영하는 무술에 좀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 스테이파이트도 그런 걱정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태권이 워낙 이렇게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진 않아서 그런 부분이 제가 괜히 나가서 그런 부분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을 네. 유승희 사범님의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공감하죠. 네. 사실 이게 뭐 누가 그 우리가 극진하고 했던 경기도 그렇고 지금 ITF 태권도 하고 적권도 하고 했던 경기도 그렇고 사실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를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승패보다도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또 성장해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뒀던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아 예고가 나가죠. 네. 우아 예고가 나가고 10초 지금 펀치는 안 터졌네. 아 네. 여기서도 사실 이제 이 예고에서 보면 고명탁 선수가 그 ITF 태권도 때보다도 훨씬 더 압박을 해오고 우리 TK파이터가 뭐 많이 맞았어요. 네. 그죠? 아 많이 맞았어요. 네. 자 우리 근데 이제 5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5화를 보고 또 이제 리뷰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준비했던 부분이 얼마만큼 그 절권도를 상대로 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경기에서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경기 본 소감은 어떠나요? 아 저는 이번 경기를 보고 좀 뭉클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뭉클하게 잘할 거라 하는 생각이. 네. 제가 이제 다른 댓글에서 봤는데, 제가 혹시 뭐 이렇게 TK 파이터를 좀 혼냈냐, 왜 이렇게 점잖냐, 그런 그런 댓글들을 제가 봤어요. 왜 그래요? 저는 항상 스승님 앞에서는 항상. 네, 됐습니다. 이거 되게 가식적인 거고요. 원래 TK 파이터 성격 굉장히 밝은데, 뭔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좀 어느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평소에 굉장히 진중하고 저한테도 항상 이렇게 예의 바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의 바른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